소시지 와 쏟 시옷 쏟입니다. 햄버거 많이 먹기를 했는데 많이 먹기를 한 건지 많이 남기기를 한 건지 햄버거 질리게 먹어가지고 한동안은 생각이 안 날 줄 알았는데 이게 배고프고 집에 먹을 게 없으니까 무려 5단 불고기 버거 튀김 탑을 튀겨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그러니까요. 될지 안 될지는 해봅시다. 와우, 한 번에 확 넣을 생각이 없었는데 삼겹살 튀김 영상에다가 진짜 답답해 죽을 뻔했다, 그거 한 번에 확 넣지 뭐 하는 거냐 해가지고 제가 한 번에 확 넣습니다. 그냥 어? 기름이 아주 그냥 중간중간에 치즈 낀 거 진짜 맛있다. 무슨 맛이냐면은 이게 무슨 맛일까요 여러분? 그냥 햄버거 맛이에요. 햄버거인데 이제 겉에 튀김옷이 있다. 튀김옷이 생김으로 달라진 거? 크게 없다. 뭔가 이 튀김옷에서 약간 그 오징어 튀김 같은? 그런 게 이제 맛이 나가지고 오징어 링 같은 거랑 같이 먹는 것 같아요. 살짝 감자튀김이랑 같이 햄버거를 먹는 느낌이가 나요. 기름이 뚝뚝 떨어집니다 여러분. 와, 그냥 햄버거를 먹었을 때는 빵이 뭔가 뻑뻑함이 있어요. 근데 이렇게 튀기니까 약간 기름이 져서 그런가 뭔가 촉촉한 느낌이에요. 무조건 튀겨서 맛있다, 무조건 그냥 먹어서 맛있다라기보다 뭔가 호불호가 갈릴 수 있는 맛이에요. 튀김을 좋아하시는 분들, 그리고 빵의 뻑뻑함이 좀 싫으신 분들은 요게 괜찮을 거고, 그냥 기존의 햄버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러면 그분들은 그게 더 좋으실 거예요. 미묘한 차이인데 뭔가 차이는 있다. 하지만 굳이 이렇게 막 일부러 튀겨 먹을 정도는 아닙니다. 그렇습니다.